유니가 짝꿍이 될 만한 두 가지의 책을 갖고 왔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이상한 손님이라는 책이고요. 두 번째 책은 이상한 엄마라는 책입니다. 이 두 책을 유니가 짝꿍이라고 생각한 이유는요. 첫째, 이 두 책의 공통점이 매우 많다는 것. 그리고 둘째, 유니가 이 두 책을 모두 엄청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책의 공통점 첫 번째는요, 제목이 매우 비슷합니다. 이상한 손님 같은 경우에도 이상한이 들어가고, 이상한 엄마 같은 경우에도 이상한이 들어간다는 그런 제목이 비슷한 공통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작가가 같아요. 유니가 매우 좋아하는 백희나 작가님 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두 책 모두 수상한 어떤 등장인물이 나오는데요. 그 수상한 등장인물은 책 표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자, 이상한 손님이라는 책부터 자세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이상한 손님에는 책 표지를 보니까 이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아까 말했듯이 이상한 손님입니다. 이 친구의 이름은 천알록이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형을 잃어버려서 이렇게 걷고 있다가 어떤 집을 보자 띵동 벨을 눌렀어요. 그런데 그 집에는 남매가 살고 있었는데, 누나는 게임을 하고 싶고 동생은 누나랑 놀고 싶었어요. 근데 동생은 나도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마침 우리 천알록이라는 친구가 띵동 하고 벨을 눌렀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남동생과 이 친구가 재미있게 놀다가 이 친구가 갑자기 구름이 찾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구름이가 누군지 우리 남동생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 솜사탕을 말하는 거구나 해서 솜사탕을 사줬어요. 근데 우리 이 친구가 막 구름이 아니야 이러면서 짜증을 내다가 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자고 있을 때 이 친구의 형아가, 저는 천달록이라고 합니다. 혹시 여기에 제 동생 천알록이가 여기 살고 있나요? 라고 했는데, 이제 천알록이가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둘이 형아와 알록이 둘이 만나서 정말 감동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남동생과 이 친구가 헤어져서 또 아쉬운 부분을 보여주기도 하는, 두 가지의 감정을 보여주기도 하는 이상한 손님이라는 책입니다. 윤희는 이 책을 보면서 아, 둘이 어떤 기분인지 나도 알 것 같다. 예를 들어 제가 놀이동산과 놀 때 갑자기 헤어지면 이제 집에 가야 되면 너무 슬픈데 그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책은 이상한 엄마였죠. 책 표지를 보면 이분이 이상한 엄마이신데요. 얼굴이 여기 안 나와요. 여기 아내 얼굴이 나오는데 좀 무섭게 생기셨어요. 머리는 천사 같은데 얼굴은 약간 탈춤 추는 그런 분들 있죠. 그 가면 같고, 또 몸은 그냥 일반인 사람 같고, 그래서 정말 특이한 분이십니다. 이 책의 내용은요, 호호라는 친구가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호호가 열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호호 어머니, 호호가 열이 납니다. 호호 조퇴하겠습니다 라고 전화를 주셨어요. 근데 호호 엄마는 일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막 아무한테 전화를 걸어요. 전화를 걸었는데 아무 사람이 받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인데 이 호호 엄마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너무 떨리기도 해서 누구라도 받았으면 됐지! 그래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 엄마지? 우리 호호 집에 좀 가줘?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저는 정말 신기한 게 집이 어딘지도 안 알려주는데 혼자 찾아가셨어요. 저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이 이상한 엄마가 호호 집에 찾아갔는데요. 호호가 갑자기 너무 열이 나고 하니까 너무 추워요. 저 열이 나니까 계란국 좀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계란국? 그게 뭔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국에 계란을 넣은 거 아닐까요? 호호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이상한 엄마가 이제 국에 진짜 말 그대로 계란 이렇게 해서 넣은 거예요. 그래서 호호가 먹어봤대요. 맛이 좀 이상하대요. 그래서 맛이 좀 이상한데 하는 순간에 갑자기 연기가 펄펄펄 나는 거예요. 그때 구름이 몽실몽실 나는데 그 구름이 너무 예뻤어요. 그 구름이 있는 장면을 여러분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진짜 너무 예뻤어요. 이거 봐요. 이렇게
이렇게 구름에서 호호가 자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이상한 엄마는 호호 엄마가 이제 온 것 같으니까 떠나주는데요. 이렇게 뒤에를 보면은 이렇게 이상한 엄마가 옷을 두고 간 장면이 나옵니다. 너무 소호 엄마한테 자기 정체를 들키면 안 된다는 생각에 옷까지 두고 간 것 같네요. 저는 순간 이 이상한 엄마가 착하다고 생각하기도 했고 호호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왜냐면요,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문을 열어줄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가 온다면 차라리 안 받고 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러세요? 그게 중요한 사람이면 받아야겠죠? 어쨌든 저는 이 이상한 손님, 이상한 엄마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상한 손님과 이상한 엄마에서는 정말 구름이 어떻게 집으로 내려옵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생긴 사람은 보통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했으니까요. 저도 이 책을 보고 되게 재밌는 상상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저도 구름에 먹다든가, 솜사탕처럼 먹다든가, 뭐 구름에 저도 누워보고 싶다든가, 이렇게 재밌는 상상을 많이 해보니까 너무 신나고 재밌더라고요. 저는 상상하는 게 이렇게 재밌는 일인지 몰랐거든요. 여러분들도 이상한 손님, 이상한 엄마를 읽고 상상력을 더 풍부하게 키워서 재미있는 상상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윤희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모두 안녕!